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재미난 유머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국수를 먹다가 말고 싸우고 있었어요. 국수가 오르냐 국시가 오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심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옆에 이웃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으러 갔어요. 선생님, 국수랑 국시랑 뭐가 다른가요? 그랬더니, 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아니 선생님,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뭐가 틀려요? 아니 밀가루는 봉지에 담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겼어요. 아니 하나는 이해가 안 돼. 봉다리하고 봉지하고 뭐가 틀려요?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요. 봉다리는 전방에서 팔아요. 아니 가게랑 전방이랑 뭐가 틀려요? 아 가게는 아주머니가 계시고요. 전방은 아지매가 계십니다. 아주머니하고 아지매는 뭐가 또 틀리죠? 아주머니는 아기를 안고 계시고 아지매는 얼라를 안고 계시죠. 그럼 아주머니하고 아기하고 이제 얼라는 또 뭐가 달라요? 아기는 누워서 자고요. 얼라는 집이 잡니다. 이렇게 사투리가 틀린 거 가지고 서로 언어가 틀린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넌센스 퀴즈인데요. 이것도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제가 이 넌센스 퀴즈의 정답은 알파벳에 있습니다. 알파벳, 영어 알파벳 아시죠? A에서 Z까지 정답은 알파벳이에요. 쉽게 모기가 좋아하는 것은? B. 띵동댕 맞습니다. 먹구름 뒤에 오는 것은 비 띵동댕 맞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사인 아까 뭐였죠? 시작 큐. 굉장히 센스. 수박 속에 든 거 시. 예. 또 코가 간지러우면 여기 조금이면 H. 중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거 있어요. 알파벳에. 영어로? 아 짧으시구나. T예요. T. 중국 사람들이 잘 마시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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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들어가면 가려운 거 있죠. 머리에 기분이 착착할 때 기분 잡칠 때 씨. 아니요 씨 아까 나왔습니다. 기분 잡칠 때 에이 아. 다 알파벳이네. 네. 닭이 낳는 거 알. 또 더럽고 징그러운 거 이거 있죠. 더럽고 징그러워요. 지. 맞습니다. 네, 알파벳 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몇 번째.